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셀레리의 애도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데모판입니다. 그러면 새 게임. 어머 깜짝아. 역행가? 남캔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더 보기 좋네. 이 우표는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 아, 편지를 더 예쁘게 꾸며야 할 것 같지만 거기에 너무 시간을 들이고 싶진 않아. 이제 남은 건 이걸 건네주는 거야. 귀가 뾰족해. 엘프? 친절합니다. 아주 중요한 편지, 펜, 그림이 몇 개 그려진 공책. 하지만 안을 살펴볼 순 없네요. 그죠? 살펴볼 수 없어. 좋아요. 엘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Shift 누르면 달리기, X 누르면 메뉴. 전등이다. 침대맡에 전등이야. 거의 쓰진 않지만 쓰는 느낌은 좋아. 잘 정돈된 침대. 편하긴 한데 좀 오래된 느낌이야. 조만간 바꿔야 할까봐.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차 있어. 오. 나다. 구겨진 종이로 가득 찬 쓰레기통. 옷장. 이거에 대해선 별로 할 말이 없다. 왜지? 나가는 건 아닌가? 설정하느라 순간 까먹었는데. 아, 모래시계. 이걸 갖고 가는 게 좋겠어. 왜지? 이 모래시계가 아주 중요한 순간을 결정할 것이다. 이 시계는 뒤집어도 원래 방향으로 흘러간다. 오. 가끔 보면 여길 치워봤자 헛수고 같다니까. 낙엽을 치워도 치워도 계속 떨어지잖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이 낙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떨어진 낙엽. 오! 경찰이다. 경찰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지? 안녕하세요. 경찰은 아무 말도 안 하네. 오늘 밤은 왠지 분위기가 좋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훨씬 나아. 시끄러운 사람들? 남의 집 문 열 수 없나 봐. 그냥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만 나고요. 여긴 정말 공허해. 모두가 저 멀리서 즐기고 있잖아. 본인은 못 즐기고 있나 봐. 나랑 같이 상가구역 갈래? 난 소년이잖아. 미안해. 문소리가 엄청 커지는데? 아, 좀 그냥 나오라고. 어림도 없군. 고양이랑 논다. 무슈, 내가 숲에서 괴물을 봤다니까. 그게 날 잡으려 했지만 겨우 도망쳤어. 경찰 아저씨, 저 안 잡아가나요? 문을 다 열어 제끼려고 하는데. 이 위로 올라가나? 집에 가요.
가야겠어. 숲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을지 몰라. 착하지? 이렇게 조용하니까 더 신나는걸? 왜 신나는 거지? 이제야 좀 조용하네. 응? 성으로 가는 통행로는 도로공사로 잠시 폐쇄되었습니다. 유랑극단의 공연을 보러 오세요. 유랑극단. 아, 여기 안 가진다. 가진다. 유랑극단인가? 그엔 더 일찍 오기로 했을 텐데.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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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부 너무 예뻐! 못 고르겠어!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모자입니다. N씨, 하나 주세요. 막 약간 시장처럼, 야시장처럼 막 시끌벅적한데요? 염세적에겐 넌 모든 걸 싫어하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싫어. 따끈한 빵입니다. 따끈한 빵 사세요. 뭐죠? 경찰도 보고 있어. 이 광대들 괜찮은걸.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싶어. 나 때는 광대들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불로 뒤덮인 고리를 지나면서 저글링을 했었는데. 우와, 굉장하다. 부피두피두. 실력이 대단하긴 한데 그리 재밌진 않다. 네가 좋아하니 나도 기쁘구나. 예! 다들 활기찬 게 너무 보기 좋아. 여기서 이런 행사는 잘 없으니까. 내 친구라곤 이 고양이뿐이야. 각자 되게 다양한 애들 되게 많이 있네. 풍선 사줘서 고마워, 베니. 천만에. 대신 약속한 건 잊지 마. 내가 조개 수지품 낀 거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아빠가 최고야. 나도 하나 갖고 싶어. 자기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풍선이요! 풍선 사세요! 딱 오늘만 반값이랍니다! 20개 주세요. 20개나 산다고? 위에도 있거든요, 뭐가? 에이, 집에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노는 동안 기다리라니. 할머니, 집에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주실 거죠? 빵 얘기는 나중에 하자. 네 동생이나 잘 지켜보렴.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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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오. 여기엔 없는 것 같아. 숲에 있는 거면 좋겠는데. 성으로 무작정 들어갔다가 난처해지고 싶진 않으니까.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 괴물이 나타날까봐 무서워. 그날 본 건 괴물이 틀림없어. 괴물? 뭘 본 거야? 정가요? 둘 다 귀엽네. 와, 저 토끼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토끼 갖고 싶어. 여기 있는 토끼. 아, 풍경이 정말 예쁘다. 흥미롭군. 우와, 춤추는 토끼잖아. 정말 귀여워. 춤추는 토끼라니. 와우. 이렇게 외로운데
사는 게 무슨 소용일까? 아! 경찰이 되게 조용하네. 뭐 맡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서오세요! 춤추는 토끼입니다! 이러고 끝? 딴 데로 가자! 사람이 더 는 것 같지도 않고. 옆으로 가죠. 저기는 행사 중. 여기 뭐 써져 있다. 뭐 여러 갈래가 있네. 위에는 성, 아래는 구역이고 오른쪽은 상가구역, 왼쪽 경찰서, 학교, 도서관. 맞네? 엄청 맞네요. 뭐 붙여져 있는데요? 문에 쪽지가 붙어있다. 내용은? 평의회 회의는 다음 공고 때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에? 그게 뭐야? 이 뭐 같은 표지판? 에휴, 정말 싫어. 좀 다른 데 두면 안 되나? 경찰서인가? 내 집에 있는 쓰레기통과 비슷하게 생겼다. 좋은 향기.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드리지 말자! 여기를 너무 뒤지고 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다. 어차피 그 앤 여기 없다. 그 애? 그 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경찰서에 있지 않는다. 그 아이 누군가 찾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편지를 전해주려고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 도서관? 그러니까 이때까지 못 봤던 일러스트? 이때까지 못 봤던 약간 그런 도트를 보면은 아! 이 친구군! 하면 되겠죠?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겠죠. 자, 여기 조사해볼게요. 조사가 안 되네요. 여기도 조사해볼까요? 조사가 안 되네요. 벌써 세 번째 판이 나왔다니 안 믿겨져! 조용히 해주세요. 이 책들을 오늘 안에 다 읽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 난 별로 읽기 싫은데. 이 책들은 꼭 읽어야 해. 2층. 아무도 없어. 여기도 뭐 있나? 안 열려요? 책을 볼 필요가 없대요. 책을 볼 필요가 없어? 이건 뭐야? 밖에 그림인가? 아니면은 풍경인가? 그림인가 봐요? 같은 그림? 잠깐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뺄 수가 없나? 그런가 봅니다. 여기도 그러네. 아닌가? 책을 볼 필요가 없대요. 도서관에서 나가자!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문인가? 뭐야? 대저택인가? 와, 창문이 몇 개야? 창문 닦기 게임하고 싶다 갑자기. 삑삑삑삑삑삑 하면서 저기 알바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경찰 아저씨, 죄송합니다만 이 앞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 외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관계자가 아니어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봐요! 못 지나갑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저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이 그 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저 경찰이 거슬리네. 그냥... 기절시킬까? 아니야.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진 않아.
내가 소란 피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란을 피우면? 그런 건 아니구만.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에? 이러면 날 못 보겠지? 그래도 너무 티나게 가면 안 돼. 그럼 어디? 마니를 대비해서 연막을 만들어볼까? 우와, 뭐야 저게? 아니, 불을 질러버린다고? 아니, 그래도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야, 뭐야? 불인가? 완벽해. 일부러 들킬 수도 있겠네. 그죠? 저건 뭐야? 아! 날 죽여버렸다. 이럴 수가, 날 죽이다니. 아주 배짱이, 어? 배짱이 그거구만. 어, 뒤를 돌아보는 타이밍이 있나? 그런가 보네. 아, 저것도 보네. 왼쪽에 있는 애도 있잖아. 으, 가졌다. 뭐지? 벌레인가? 쟨가? 얜가? 툭툭. 잠깐만, 지금 생각 정리 중이야. 툭툭. 대체 무슨? 이러다 너 때문에 놀라서 죽겠다. 어? 쪽지? 보자. 일 다 끝나면 도서관으로 와? 좋아, 좀 이따 갈게. 저거 주려고 온 거야? 야, 그럼 좀 기다려야겠네. 딱히 갈 곳도 없으니까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자. 약속 장소로 고고! 2층으로 가는 거 어때? 여기 아무도 없잖아. 오! 여긴가? 앉는다! 귀여워! 좋아! 기다리는 동안 계획을 되짚어보자. 계획? 뭔가 쓴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디디가 여기로 올 거야. 그럼 난 디디와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대화 주제? 날씨 얘기! 아니야, 이건 너무 평범해. 아, 생각났다. 이번에 마을에 온 유랑극단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완벽해! 대화 주제는 정했어. 그럼 여기부터 본론이야. 편지 주기. 최대한 자연스럽게 건네줘야 해. 괜히 서둘렀다간 겁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만약 편지 받는 걸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어. 정말
뭐가 그런데? 괜찮아? 걔, 당연히 안 괜찮지! 그런 식으로 좀 놀래키지 좀 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표정을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너도 가끔 나 놀래키잖아. 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네가 내 변장 보고 놀라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난 눈에 안 띄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먹혀? 난 너한테 영향을 주는 마법은 걸기 싫어. 그래서 이상한 옷을 입는 거야. 난 변장이니 마법이니 그런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지금껏 아무도 널 못 알아챈 걸 보면 확실히 효과는 있나 보네. 어? 이 그림은 뭐야? 보지 마! 대화 주제. 으이, 뚜뚜 돌려줘! 이거 나 그린 거야? 그만 봐! 광대도 그려놨네. 귀엽다. 안 돌려주면 토끼로 바꿔버린다. 자, 여기. 야,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장난이었어. 네 그림 엄청 귀여운데?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다행인 줄 알아?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말하는 걸 보니 토끼기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지금껏 만난 마녀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거 알아? 칭찬으로 넘어갈 생각 마. 아, 잠깐, 잠깐.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딜리오님!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 밀레스. 조금만 기다려줄 순 없겠나? 하지만 딜리오님!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좋아, 가봐. 하지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일이 생겼잖아. 나중에 말해줄게. 뭐,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잘 다녀와. 고마워. 저 빌어먹을 경찰 자식이!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진짜... 차라리 그냥 편지를 붙여버리고 말까봐. 아냐, 안 돼. 딜리온 말고 다른 누군가가 봉투를 열어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아냐, 낙담하긴 일러. 아직 시간은 많아. 그냥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건네주면 돼. 딜리온 좋아하나? 일하는 거 보러 가자. 이제 어디서 시간을 때우지? 아! 뭐지? 아야야, 아, 뭐야? 아, 고양이였나? 어? 편지가 없어졌어. 방금 전만 해도 있었는데. 그 털뭉치 자식이 어딜 간 거지? 찾으러 가야 돼? 찾으러 가야 돼? 없어졌네. 아니면 여기, 저기서 저. 아, 뺑 돌아갔네. 여기다. 이걸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곳에 들어와 버렸어요. 학교예요? 학교인가 봐. 칠판. 연구와 공부를 하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뭐야 이거? 여기가 주인이 앉는 곳. 인간들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어렵지 않은가. 어? 이 바닥은 왜 이래? 자국이 좀 깊어 보이는데? 어? 헐, 저기 있었어? 야! 안에는 자와 용기, 페인트 같은 물건이 들어있다. 어, 저기, 저, 어, 뭐야? 잠겼어? 고양이들이 문을 열고 잠그는 법도 알았던가? 뭐 상관없어. 여기 물건을 망가뜨리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어. 좋아. 어, 1단계 정도의 간단한 마법이면 될 거야. 이걸 문에다 붙이면? 숨바꼭질. 제이로 변했다고? 우와! 예? 여긴 왜 이렇지? 뭐야? 바닥에 책. 엎질러진 녹색 페인트. 자국. 바닥에 쓰레기. 자국. 쥐었나봐. 지붕으로 올라간 거야? 저 고양이는 왜 저러는 거야? 장난치는 건가? 귀찮게 됐네. 쥐를 덮고 있던 헝겊 조각.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발자국이 쪽쪽쪽쪽. 다 뒤져봐야지. 약간 대칭인 구조가 맞네요. 하, 말도 안 돼. 빠져나갔어? 하, 별 문제는 아니야. 찾을 수 있어. 다음번에는 그딴 가짜는 장난치게 두나 봐라. 어? 어? 이제 좀 잘 보이네. 벽에 뭐가 써 있는 건가? 볼까? 네 계획은 포기해라. 네 갈망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구의 경로를 마주하게 되리라? 하, 나한테 하는 말인가? 누가 꾸민 짓인지 알 것 같아. 날 시험하려는 그녀의 수작이구나. 그리고 그 고양이도 그녀의 인형인 거겠지. 하지만 내게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든 그 편지를 전달해보이고 말겠어. 이게 다 뭐야! 이런! 숨어야겠어! 숨는다고? 안 숨으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걸? 어, 멈췄어. 캐릭터가 멈췄어. 예? 저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무슨? 어? 어? 진짜 쓸데없이 힘을 낭비했어.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나가야겠어. 하, 날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대부분 상가 구역에 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집에 가야겠어. 가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자. 응? 셀레리! 어?
거기 있었구나. 디디, 또 보네. 그 별명은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돼. 그치만 귀엽잖아. 그래서 문제란 거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일은? 다 끝냈어? 그래서 그 중요한 단서란 게 뭐였어? 아, 그래. 그건 말이지. 사실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어. 뭐였는데? 동굴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하더라. 그 동굴 안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 있던 건 야생 멧돼지 가족이었어. 야, 웃지 마. 그게 정말 뭐였는지 제대로 확인하기엔 너무 무서웠나 보지. 미안한데 그래도 너무 웃겨. 멧돼지 얘기하니까 너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얘기는 하지 마. 하지만 정말 웃겼는걸. 너도 그때 기억...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야? 말이 나오니 말인데, 원래는 누가 저지른 짓인지 확신할 수 있었어. 하지만 오늘 나무들이 전부 파괴된 걸 보니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어. 한 사람이 하룻밤새 그런 난장판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안 돼! 모기! 모기를 못 잡았어! 아, 모기가 나한테 온다! 아, 놓쳤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겠어. 이 뒤에 뭔가 더 엮여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혹시... 아니야. 확신도 없이 결론을 내릴 순 없지. 그래서 어려워진 거구나. 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융통성 얻기는. 고마워. 칭찬 아니야. 알아. 그건 그렇고 아까 일 말인데. 맞아.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그게? 잃어버렸어. 정말? 질치지 못하게. 아, 내 잘못 아니야. 웬 고양이가 갑자기 뺏어갔다고. 그게 뭐였는데? 편지. 나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하려고? 장난 아니야! 지금 정말 심각하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그 고양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아니. 그래도 문제는 없어. 내 마법으로 추적을 하면 되니까. 마법? 아, 편지에. 편지에 마법을 걸었거든. 나한테 줄 편지에 마법을 걸었다고? 어, 그 말이야. 잠깐만. 방금 말을 하지 말걸. 그거 궁금한데 정확히 무슨 마법인데? 그거... 비밀이야. 그게 네 짓궂은 장난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네가 걱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너한테 이상한 마법을 걸거나 하진 않을 거야. 이건 오히려 선물 같은 거야. 괜찮아. 난 널 믿으니까. 넌 거짓말할 때 네 머리를 꼬는 버릇이 있거든. 그렇게까지 자세히 관찰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안 돼.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아무튼 난 편지를 찾으러 갈 거야. 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뭐? 지금도 바쁠 텐데 안 그래도 돼. 그건 걱정 마. 지금은 쉬는 중이거든. 날 도와주면 쉬지도 못하잖아. 좀 너랑 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같이 있어주겠다는데 정말 거절할 거야? 그래. 맘대로 해.
좋아. 와우. 나나나나나나. 경찰서 한번 가볼까? 아, 들어갈 필요 없어. 저기는? 어, 문 닫혔다. 헤헤이. 같이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건 없네요. 갈 필요가 없네. 그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어? 중간 정도 크기의 검은 고양이였어. 그거 말고 다른 특징은 기억이 안 나. 하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으니까. 알았어. 그럼 어떻게 조칠 거야? 이걸 쓸 거야. 마법? 마법으로 다른 마법을 추적할 거야?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난 그게 있는 곳을 네가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힘으로 만들어진 편지니까. 아, 사실 그것도 가능해. 하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해. 다른 마법을 쓰는 편이 더 쉬울 거야. 그래? 그럼 이제 남은 건 이거야. 어, 멈췄어. 어, 이제 펜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돼. 가자. 어, 이쪽이라고? 어, 아래다. 여기는 저거 아래? 저 아래? 오른쪽? 여기야? 저 집을 가리키고 있어. 이런, 그럼 좀 곤란한데. 걱정 마. 잠긴 문 정도는 문제도 아니니까. 아, 안 돼. 주변에 보는 눈이 많잖아. 아, 좀. 누구 하나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타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건 범죄야. 진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건 어때? 네가 부탁하면 분명 들어줄 거야. 그러다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 오해? 이 집은 모자장수 NC의 집이야. 아, 그 혈기왕성한 아가씨? 그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넌 유명한 탐정이니까 그럴만도 해. 책에서 읽었었는데 유명한 인간은 평범한 인간보다 인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대. 그래서 인간들이 유명한 인간 주변에 있으면 짝짓기에 관한 욕망을 드러내게 된대. 그러니까 너에 대한 그 인간의 행동도 본능에서 나온 거지. 오, 정말 흥미로워. 뭐? 마녀들은 대체 무슨 책을 읽는 거야?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귀찮아져.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건 어때? 뭐? 나 지금 헛것 부는 거 아니지? 정말 가려고? 평소에 그 아무하고도 엮이기 싫어요 씨 맞아? 그런 내가 너랑 같이 가준다는데 좀 좋아해 줄 순 없어? 아니 물론 좋지. 그냥 네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놀랐을 뿐이야. 평소엔 더 낯을 가렸잖아. 모자를 판다는 그 아가씨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널 보면 자기 욕구를 드러내기 어려울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런 상황도 대비해뒀거든. 짜자자자자짠.
그러고 가면 네 동료 경찰처럼 보이겠지. 방금 종이에서 그거 꺼낸 거야? 마법진 안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거든. 넌 매번 날 놀래키는구나. 셀레리, 편지가 여기 있는 거 정말 확실해? 지금 내 마법 못 믿는 거야? 아니, 그냥 편지가 하필이면 엔신의 집에 있다는 게 이상해서. 그건 그래. 하지만 안에 직접 들어가 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모자 장수한테 허락을 받자. 아마 상가 구역에 있었던 것 같아. 아하, 그냥 들어가면 안 되냐고요. 들어가고 싶은딩. 그러네요, 탐정이네요. 모자 장수가 여기 있다. 딜리오 씨, 잘 지내세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엔씨? 당연히 괜찮죠. 당신을 보니 더더.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일하는 도중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동료가 당신에게 물을 것이 있다고 해서요. 그게 뭐죠? 그게 말입니다, 엔씨. 지금 경찰이 한 시민의 요청으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엔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 대신 제게 뭔가 해줄 수 있나요? 네? 뭐죠? 전 요즘 새 모자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자요. 그걸 만들기 위해 반딧불이가 필요해요. 그걸로 모자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반딧불이만 잡아오면 제 집 열쇠를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죠. 좋아요, 이거 받으세요. 빈병? 반딧불이 15마리만 있으면 돼요. 쉽죠? 곧 돌아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어허. 반딧불이는 어디서 서식하고 있나? 에? 여기 사람들 다 빠져나갔다. 이건가 혹시? 아닌데? 반딧불이 아니면 마법으로 반딧불이를 만드는 거 어때? 반딧불이를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임무 수행 중인 경찰이라는 설정이었잖아. 그런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 그 아가씨를 속이는 게 좀 찔렸어. 그래서 대신 원하는 걸 들어주기로 한 거야. 넌 너무 물러서 경찰이 되기는 힘들겠다. 아, 너무 직설적인데? 만약 경찰이 되는 게 내 꿈이었으면 네 그 무신경한 말에 정말 슬펐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인정머리 없기는. 그래서 반딧불이 어딨지? 에? 발자국이 저기서 끝났다고? 여기 있나? 그냥 지나가게 해준다. 이 위쪽? 여긴
내가 로벨 마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지. 그리고 너랑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해. 얼른 반딧불이나 찾자. 반딧불이 어딨어? 뭔가 반짝거린다거나. 아, 여기 있다. 이건가? 반딧불이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 저거 어떻게 갖고 와? 열셋, 열넷, 열다섯. 야, 이 정도면 다 모였을 거야. NC에게 돌아가자. 저긴 뭐야? 오. 우와, 여기선 그 난장판이 다 보이네. 참담한 현장이었지. 그런 것 같네. 넌 별로 화 안 나? 응? 내가 왜? 끔찍한 일이긴 하지. 그렇다고 아주 대성통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엔 나한테 식물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때 말하던 걸 보면 진심인 것 같았는데. 정말? 뭐, 아마 그때 내가 식물을 좋아한다고 했던 건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일 거야. 왜냐면 식물을 다루는 게 내 특기인 건 사실이거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식물을 싫어하게 됐어. 왜? 그것들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거든. 하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젠 식물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그건 좀 슬픈데.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대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순 있잖아. 미래? 네 말이 맞아. 간다. 저거 안 담아지네 이제. 배 타고 가? 왜 그래? 디디, 이거 좀 타볼래? 아니, 그건 불법이야. 아, 좀! 뭐만 하면 다 불법이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 배 타는 것도 불법, 뭐 좀 태우는 것도 불법! 했다가 난처해지고 싶으면 하든지. 이 모자 썼으니까 이제 내가 법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난처한 일 따윈 안 생겨.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경찰 쪽의 중요 인물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널 체포할 수도 있어. 뭐? 잠깐만! 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보니 너 엄청 수상해. 뭐? 편지 일부터 뭔가 수상하잖아. 어쩌면 괴물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지금 내가 그 괴물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지금 바로 서해에 가서 약간의 신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 증거도 없이 경찰서를 연행하는 건 불법 아닌가? 네가 마녀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야. 그건 차별이잖아! 야!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줄 알아! 진짜 경찰서에 가야 할 사람은 내 마음 갖고 장난치는 너라고! 날 연행하는 사람이 너라면 저항하진 않을게. 아, 그래? 수갑 1이네. 해볼 테면 해봐. 겁쟁이. 네 도발에는 안 넘어가. 이 일은 나중에 꼭 갚아줄 거야.
야야, 그냥 농담이었어. 귀엽고만. 나와주시기나. 길망맨이군. 빠이. 일 있겠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우리 야옹이 드디어 깼어. 오셨군요. 여기 반딧불입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여기 열쇠예요. 전 아직 집에 못 가요. 업무 시간이 안 끝나서요.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동료분은 들어가도 돼요. 그냥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게만 조심해주세요. 맡겨주세요. 당신의 집에 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델리어씨! 당신이라면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오케이! 모자는 이제 아니야! 집이... 저쪽 밑에였지? 여기다. 우와, 책이 정말 많다. 여기선 가장 평범한 즐길거리지. 여긴 즐길 게 없긴 하지.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째깍째깍. 어, 고양이다! 야옹아! 이리 온. 나, 잠깐만 디딜! 그 문으로 가지 마! 어, 무슨... 뭐야?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다야? 셀레리와 디디의 키스는? 셀레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